뭐 2년차 공방사장의 한풀이? 한풀이가 아니지, 그 뭐라, 넋두리 수염이 딱 만들어가지고요. 여기 상가들에 다 돌릴 거예요. 인사할 때. 뭐하러 떡을 돌려요? 어차피 쓰시잖아요. 수염이만 드는 거 제일 싫어요. 근데 주말부 원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원하는 분이 있죠. 근데 남편이 원치 않아요. 주말에 오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싫대요. 그래요. 망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차트 도안을 만들 것이냐에 약간 아직도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찍는 것도 그냥 패키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도안을 만들어서 도안을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막상 제가 도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공방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제가 뜨개를 할 시간이 없고 이거를 도안을 만들 시간도 없어요. 오로지 수강생들한테 매여져 있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에도 이제 뭐 애들 챙기고 체력을 이제 기른다고 운동을 하고 집에서도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늦게 자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욕심은 많아지는데 체력이 점점 나를 받쳐주지 못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시간에 자꾸 쫓기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내 홍보를 공방 홍보를 하던 내 브랜드를 알리는 방법을 쓰건 아니면 내가 만든 작품을 올리는 창구로 쓰건 활용도는 여기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유튜브 저희도 찍고 있지만 어려워요. 제가 생각한 유튜브는 그거예요. 누가 뭘 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뜨개를 하는 공방 하는 사람이 뜨개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과연 재밌냐. 유익은 할 수 있겠죠. 유익하긴 하겠지만 그 작품이 안 예쁘면 이건 클릭 자체를 못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시작을 편하게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뭐 브이로그처럼 공방 사장의 하루인 거죠. 그렇게 찍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냥 혼잣말을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네. 내 걸 뜨면서.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디오처럼.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해주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가 그러니까 누가 뜨개를 하느냐인데 요 사이에 하나의 꺼리를 던져주면 되거든요. 똑같은 브이로그라고 하더라도 사장님은 그냥 오늘 공방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공방 운영을 하면서 2년 동안 하셨으니까 2년 동안에 되게 아쉬웠던 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냥 혼잣말처럼 올리는 브이로그를 올려도 어떤 사람들이 보냐면 뜨개를 관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목이 그런 식일 거잖아요. 뭐 2년차 공방 사장의 뭐 한풀이? 한풀이가 아니지, 그 뭐라, 넋두리? 한풀이가 나오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쓴다면 같은 공방을 하는 다른 그 아이템의 공방 사장님들도 그래, 공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의 노하우를 풀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뜨개 로그로. 또 하나는 그냥 이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작품이 언제든 올라올지 모르니까 어떤 스타일로 올릴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죠. 그 편집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까지 다 찍으면 편집이 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냥 위에서 놓고 다 찍으면 안 필요해요. 근데 보는 사람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방 사장님들 중에 이 사람은 잘 될 것 같다고 느꼈던 사람들은 유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확실히. 말을 하면서 혼잣말도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정보를 계속 주시던가. 코바늘 펜슬 그립으로 많이 잡으시는데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다. 그냥 같은 그냥 하나의 작품을 뜨면서 조금 다른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만약에 겉뜨기 뜨는 방법이 있는 동영상이 이미 있다면 사람들이 겉뜨기로 왜 또 찍겠어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찍는 거거든요. 방식은 거의 똑같잖아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다 겉뜨기인데 어떻게 말을 풀어가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저희도 유튜브가 크지 않지만 저희는 그래서 하나 딱 컨셉이 그거였어요. 대부분의 겉뜨기 유튜브 동영상은 이렇게 뜨라고 해요. 근데 그걸 보는 실제 나는 잘 못하겠거든요. 아무리 쉬운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강상 한번 가르쳐 주시면 진짜 초보가 같이 그대로 바로 따라해요. 그러면 그 초보의 스킬에서는 나오는 질문이 또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라고 하셨죠? 이렇게 추임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 보는 사람도 강사님의 영상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초보의 영상을 코바늘 가방이더라도 조금 다르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해서
기획을 통해서 영상을 찍을 시 이렇게 실이 많은데 고객분들이 오시면 어떤 실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럼 이제 스스로 판단해 보는 거죠. 아, 너무 정돈 없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걸 정돈해 볼게요. 하면서 정돈하는 걸 되게 빨리 돌리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공방하시는 분들도 아, 나도 지금 보니까 내게 참 너무 이상하게 해놨었구나. 이렇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제는 뜨개잖아요. 그런 아이템들을 공방에서 할 수 있는 아, 오늘은 이 책을 한번 파볼게요. 진짜 신랄하게 리뷰도 한번 해보시고 실제 봤더니 이건 이거 같더라. 아니면 보고 과정에 대한 홍보를 왜 합니까? 오시기 전에 만드는 이 기대감이 높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과정은 설명하는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사장님만의 스타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돼서 뭐 어떻게 한다. 그리고 뭐 이런 저런 교재를 통해서 몇 작품을 뜨시고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시간도 조절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아 저희는 시흥 105세에 있는 니트프리제아 공방입니다 라고 끝내는 거죠. 그런 영상을 뭐 강사반, 입문반 아니면 작품별로 올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올려보는 거예요. 뜨개 로고 하듯이 수업하셨던 분들의 후기들을 과정 끝날 때 막 사진 같은 것도 찍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게 다 남기는 거예요. 네. 만약 여기 들어왔을 때 저런 데다가 어떤 입간판 같은 거 요만한 거 하나에 프리지아 보고 강사반 일기 뭐 사진 한 장 뭐 이런 식 몇 장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업을 여기서 고민하는 분들이 오셨다면 저걸 보고 아 여기 되게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게 플러스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똑같이 블로그에도 쓰고 인스타에도 쓰면 되죠. 얼굴 좀 약간씩 가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수업하시는 것들 사진 몇 장 찍을게요. 한 다음에 강사반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뭐 그냥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해시태그에 시흥 105 뜨개 공방이라는 얘기가 있고 니트프리제아 공방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강사반 수업 보고 강사반 수업 중에 몇 개의 태그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 보고 과정 수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그런 걸 계속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정식 공지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합니다. 뭐 접수 기간 이렇게 올리면 그때 이제 반응이 오는 거죠. 여기 인스타 한 번만 들어가 봐 주시겠어요? 혹시 충전할 때 있을까요? 죄송해요. 충전기 없어요. 근데 충전기는 3종 그 있으셔야 돼요.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게 그렇죠. 이제 서비스니까. 인스타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네. 프로필 어쨌든 괜찮아요. 네. 그런 말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심한 아이 공방장이 수업해요라고만 돼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말도 괜찮은데 조금만 더 길게 썼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방문해도 된다는 얘기가 좀 네, 그러니까 대구 뜨개 공방이고 시흥이랑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만 딱 있으니까 저는 이걸 처음에 그냥 소심한으로 봐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쓰셨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보니까 세심이었는데 수업을 하신다는 분은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자신감이 좀 보여야 되는데 네. 처음에 그래서 저는 소심한으로 봐서 이거 왜 이렇게 쓰셨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요 사이를 좀 띄워주시면 네. 조금 더 가독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른 뭐 인스타 검색하면 프로필 쓰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조금만 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DIY 뭐 뜨개 바방 이렇게 다 이렇게 코바늘 대바니까 너무 대표 그거잖아요. 네. 플레이스 그 상세 설명처럼 초보 분들도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예 이렇게 늘 거면 차라리 코바늘도 대바늘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런 공방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링크 입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 제가 이걸 스마트폰에 생각해서 여기 보면 이제 바로 네이버 수강 예약으로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네이버 플레이스도 넣었으면 좋겠고, 네이버 플레이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이제 스마트 스토어인데 네.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이렇게만 보면은. 물론 이제 이게 그 사장님 공방의 그건 줄 알겠지만 니트프리지아 공방 블로그 네이버란 말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네네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니트프리지아 뭐 스토어 네이버 수강 예약 여기 네이버인지 아니까 네이버란 말을 빼고 보고 과정 수강 예약 직관적으로 딱 보이게 써놓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플레이스 네. 네. 아 여기에 플레이스요?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찾아오시는 길 하나 넣어가지고 누르면 바로 그 지도로 가게. 예, 그러면 한 번 더 플레이스가 자동으로 오픈되잖아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인포크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리셨는데 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작품들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 사진에 대한 느낌은 얘기하진 않을게요. 네. 나쁘지 않아요, 사진의 느낌이. 근데 그 이 각각의 글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이미지는 바꿨으면 좋겠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저는 뭐 예를 들자면 그냥 백옷 뜨개 공방 뭐 아니면 이거 너무 촌스럽지만 네. 아니면 뭐 니티프리지아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그 글들을 보면 네. 네, 여기서 들어가는 태그는 하나도 없죠. 글에, 그러니까 상세 글에는 태그를 안 쓰시더라고요. 네. 여기도 태그가 없어요. 네. 남들만 태그를 걸어주시고 여기에 정작 모든 글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태그들 있잖아요. 태그들을 슬며시 슬며시 써주세요. 밑에 태그 왕창 이렇게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작품 올릴 때 그냥 뭐 백옷 뜨개 공방, 니트프리지아 공방에서 오늘 뜬 작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글에 너무 태그가 없어요. 검색에 걸릴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작 그 프리지아 공방에는 그런 태그를 하나도 안 쓰시더라고요. 쓰셔야 조금 더 이 검색에 나올 확률이 여기에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런 확률이 지금 없어요. 인스타를 하시는 이유가 네. 그냥 내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인스타를 하질 않잖아요. 네. 공방을 홍보를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내 거를 올렸을 때 봐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이 동네 사람이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검색 탭에서 백옷, 백옷으로 검색하면 백옷으로 관련된 아마 식당들이나 이런 업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계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이런 데도 있고 다 이제 그런 계정들이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옷맘. 네. 그 일반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런 분들을 팔로잉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제 나한테 고객이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이용해서 지역 태그를, 그러니까 핸드메이드나 아니면 뭐 뜨개, 그러니까 뭐 뜨개로도 해도 상관없는데 백옷 뜨개로도 해보시고 뭐 이것저것 지역과 이 상세 키워드 하나를 같이.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이 근처 사는 그런 분들이 태그로 썼을 만한 것들, 예. 뭐 무슨 맘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네네네. 해보시면 그걸 쓰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근처 사람들이잖아요. 네. 팔로잉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지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프로필에 확실히 써 있어야죠. 이게 네. 근데 그러면 뭐가 없어요? 제가 백옷 맘이에요. 네. 팔로우를 해서 다시 왔어요. 답방을 왔어요. 네. 답방 오는 건 한 100명 중에 한 5분 될까 그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게 엄청 올라가야 돼요. 네. 팔로우 수가 75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거의 하루에 한 100명씩만 해보세요. 그냥 심심할 때 이동할 때 혹시 차 갖고 다니시나요? 네. 저는 그걸 반대거든요. 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이 상황들을 몰라요. 그 내 공방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몰라요. 네. 그걸 놓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못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춥지라고만 얘기하지 거기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공사하는데 힘드셨겠다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로 오기 때문에 바로 오자마자 여기서는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인스타는 보통 출퇴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팔로잉하고 글을 등록하는 건 여기서 할 수 있지만 팔로잉하고 돌아다니고 찾고 이런 거는 이동시간 하는 게 제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네. 출근 전에 이게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켜놓은 상태에서 얘를 켜요. 네. 네, 소리는 줄여줘도 되고 네. 네. 스토리를 켜놔요. 그 다음에 씻고 나오세요. 얘는 계속 돌아가죠. 네. 얘가 안 꺼지잖아요. 네. 인스타도 프로그램이잖아요. 한 3, 40분을 인스타를 계속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정이. 그러면 열심히 하네. 당연히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 관련 알고리즘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이디가 조금 더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높이는 거지, 인스타 지수를. 안 하고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건 생각보다 되게 좋은 팁이에요. 네. 제가 되게 비싼 강의를 들으면서 받았던 건데, 그렇게 해서 인스타 지수를 좀 올리면서 동시에 출퇴근하시면서는 언제건 팔로우를 늘리되 아무나 팔로우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네 사람들이 남길 만한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 동네 막 피트니스센터 같은 게 있다. 네. 그럼 그거 관련돼서 거기를 다니는 분들은 그 태그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들어가서 그런 거 검색하면 또 나오면 또 추가하고, 대신 이제 남성 계정이 아니라 이제 그래도 여자분들 계정을 추가하고 나이대 보신 다음에 계속 추가하고 다니는 거예요. 검색했을 때 100으로 했을 때 그 관련 이쪽 업장들만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계정에 보면. 네. 그 중에 괜찮은 데가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네.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미리 내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런 들어가서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그 뭐 배구 그런 애들이 그냥 여기서 쉽게 팔로우 누르시면 되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직접 검색해서, 그리고 업장들도 이 근처에 아는 업장들은 해놓으세요. 그러면 업장들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서로 품앗이를 해요. 또 나한테 팔로잉을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초반에는 이게 되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얘는 더디고. 네. 그렇지만 중간중간 필요 없는 분들은 또 팔로잉 삭제하시면서 계속, 대신 간간이 오늘 막 한 100명한테 해놨는데 사진이 이거였잖아요. 내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죠. 근데 업데이트는 진짜 별게 없어요. 꼭 작품이 아니어도 돼요. 왜 꼭 뜨개 계정은 작품이어야 돼요? 뜨는 과정에 있는 거를 찍어서 올려도 되는 거죠. 그냥 예쁘게 하나, 아까 그 여기서 뜨시던 거 네네네네. 찍어놓고 네. 언젠간 완성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그를 슬며시 써놓고 완성되면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이 작업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초반에는 이 작업을 사실 오픈 전에 많이 해놓으셔야 오픈했을 때 올려야 우리 동네에 오픈했네? 이게 되죠. 근데 이 작업 없이 오픈을 하신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어쨌든 오프라인 샵인데, 예, 그분들이 그제서야 이걸 찾아서 언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큰 이벤트를 해도 90% 이벤트를 걸어놔도요, 배구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을 먼저 모으는 작업을 인스타로는 좀 하시고 팔로잉을 계속 늘리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공방 찾아오시는 길 영상 하나 찍으세요. 그냥 어디서 출발하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뭐 여기서 후반 뭐 여기에서 네. 우리 공방 니트프리자 공방을 찾아가는 길을 얼굴 안 나오고 그냥 팔로우업 계속, 예, 엘리베이터 와서 여기까지만 딱 되게 그냥 한번 찍어놓고 여기다 올려놓는 거, 찾아오시는 길. 공방 홍보용 인스타로 좀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뭐 보구 과정, 그러니까 수업 일정표인데 보구 과정에 대한 뭐 일정표를 별도로 넣는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새 공방 인기템 같은 거 그냥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 정해서 또 관심 있게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스타는 태그 쓰시면서 하면 꾸준히 올라갈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지금 현재 없는 이 동네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자라는 게 가장 크죠. 그래서 홍보글, 아까 그 총연합회 홍보글 올리신다고 하셨을 때도 거기에도 인스타 계정도 넣어야 되겠죠. 네. 네. 항상 그게 세트처럼 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주소. 다이렉트 연락처보다는 플레이스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시도록. 그리고 여기다 그냥 한 줄 또 뭐 그런 것도 되죠. 네이버에서 니트프리지아 검색. 프로필하고 글 올릴 때도 그렇게 한 줄 더 넣어주시면 사람들이 아, 그냥 니트프리지아 검색하면 나오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니트프리지아로 검색하겠죠. 네. 이걸 볼까요? 블로그도? 제가 단편적으로 보고 이제 느낌을 그 써놓은 거라 제목부터 바꾸자고 써놨어요. 네. 딱 들어왔는데 니트프리지아 뜨개 공방이면요, 만약에 이 사진이 없었다면 네. 진짜 공방이 아닌데 뜨개 좋아하는 니터분들도 이렇게 쓰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무슨 맘 뜨개 공방. 그러니까 난 뜨개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차라리 여긴 다이렉트로 그냥 앞에다가
백옷 뜨개공방 니트프리지아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검색에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블로그의 프로필 부분도 여기도 백옷,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백옷인데 백옷이 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여기는 보통 그 이 상가 이름? 아. 네,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 정도. 백옷 무슨 무슨 상가 퍼플 뭐 A동 위치 뭐 이렇게 네네. 그런 것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로그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공방 카테고리예요? 블로그를 아 그냥 나를 알리려고 쓰시는 거와 뜨개 공방을 알리기 위한 공방이라면 카테고리 자체도 공방스럽게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공방 위치, 공방 찾아오시는 길 뭐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약도가 있거나 아니면 네이버 플레이스 화면을 놓는다든지 바로 클릭하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넘어가게 해도 돼요. 링크 걸 수 있으니까 카테고리 제목에 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방 클래스 뭐뭐 있는지 거기 안에 이제 보고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포스팅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취미반, 뭐 원데이, 뭐 워킹 뭐 이런 클래스들을 하나씩 하나씩 글로 채우시면 되고요. 우리 공방 뭐 작품 이래서 작품 사진들 그냥 하나씩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거예요. 근데 포스팅을 어떻게 하라는 거는 너무 이것만 해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모든 글에는요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이고요. 제가 지역이랑 그 이름 그걸 쓰라고 했더니 모든 글 제목에 백옷 공방 뭐뭐뭐 백옷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블로그 글을 모아보면요 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홍보인가? 너무 상업성 이걸로 보일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뭐 니트프리지아 공방에 오늘의 작품 이렇게 올리고 어쩔 때는 백옷 뭐 오늘의 날씨는 뭔데 조금 다르게 네네네. 예, 그 대신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제목에 있는 태그가 90%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글에 내용에서는 어떤 거를 설명하든지 사진 내용 사진 내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한 5번 정도는 왕복되게 올리는 게 이게 그러니까 네이버도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신뢰도라는 걸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검색해서 예의를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검색 의도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제일 많이 보고요. 만약에 백옷 뜨개 공방으로 검색했어요. 아직 이 사람의 상색 키워드는 모르겠어요. 백옷 뜨개 공방으로 검색했을 때 사장님 블로그에 들어왔으면 백옷 뜨개 공방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네. 안에 네. 들어가 있을 거고 이미 네. 근데 그 글에 백옷 뜨개 공방이 어떤 무슨 얘기든 상관없어요.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뭐 어떤 드라마 얘기가 나오거나 검색한 거에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거든요. 그 검색 의도가 충실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되 만약에 우리 공방이 오늘 뜨개 작품이야 한 작품이더라도 좀 사진 여러 개 넣고 사진마다 약간씩의 두세 줄 정도의 코멘트를 넣어서 이거는 조금 이 그 글에 성의가 있어 신뢰가 있어라는 걸 검색 엔진이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쓰셔야 돼요. 그 주장창 너무 길게 쓸 필요도 없지만 너무 짧은 것도 조금 그 부분을 저해하는 요소는 좀 됩니다. 보통 보그 지도원 과정이라고 검색하지 않나요? 보그를 관심 있는 사람도 지역도 항상 검색할 것 같아요. 백옷 보그 수업, 백옷 보그 과정, 시흥 보그 수업, 시흥 보그 과정이 여기를 검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키워드예요. 우리는 타겟을 지역과 이 메인 키워드들을 계속 뜨개 자격증도 너무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글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글에 자격증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얘는 홍보성 키워드예요. 그 글에 맞는 키워드들만 쓰셔야 돼요. 해시태그를 넣으시려면 이런 거는 굳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옷 뜨개 공방 니트프리지아는 안산에서도 가까워요. 안산에서 20분? 뭐 길찾기 화면 살짝 캡처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오늘은 시흥 쪽에서도 뜨개를 하시러 오셨어요. 그 이미 시흥이랑 뜨개라는 두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해시태그를 꼭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되게 홍보스럽지 않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수강생이 만드신 작품이에요가 아니라 오늘 100옷 호반 더 뭐 저거 거기 사시는 분이 만드신 예쁜 코바늘 가방 뜨개 작품이에요. 네. 여기 이 한 문장에 키워드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호반 더 뭐 해도 나올 수 있고 호반 더 뜨개를 검색했더니 이 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검색되게 하려면 다양하게 키워드를 써서 좀 풀어서 써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뜨개 부업 쪽으로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좀 연결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 저도 깊게는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수세미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프리마켓을 한번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여기 딱 왔어요. 그 뜨개 코바늘로 수세미 딱 만들어가지고요. 네. 여기 상가들에 다 돌릴 거예요. 인사할 때. 뭐하러 떡을 돌려요? 뜨개 공방이에요. 수세미 어차피 쓰시잖아요. 설거지할 때. 수세미 만드는 거 제일 싫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예,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고요. 예, 아니면 진짜 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뭐 내거 뭐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리는 분들도 있고 뭐 아까 커피숍 되게 유명하다면서요. 네. 자연 퇴안으로 가방 하나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거기 빛 안 하고 다니셔도 비치하고 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만들었어? 직접 한 거요? 아니 여기 사장님 만들어주셨어. 이런 게 오프라인의 묘미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1층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입간판 딴 거 되게 많이 막 있는데 맞아요. 아무 차여도 니트 프리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맞나? 저 비동 갔다가 거기도 없길래 다시 온 거거든요. 중요한 건 온라인도 같이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도 같이 네, 온라인은 인스타하고 블로그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통합해서 계속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플레이스로 들어오게 하는 거. 네. 네. 인스타든 플레이스. 블로그든 플레이스로 문의해 주세요.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쓰면서 플레이스를 계속 키워보면 어느 순간 아까 저희가 검색했던 그 화면에서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클릭이 많아지니 일단 리뷰가 적어도 네. 클릭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정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수업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네. 그리고 오신 분들한테 워킹 오신 분들한테 그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어디 보시고 오셨는지 네. 그냥 여기 지나가 카페 오셨다 오셨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소개를 받으셨는지 네이버나 인스타 보고 오셨는지 집중할 수 있는 곳을 또 찾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으면 거길 더 이렇게 키워야죠. 제대로 된 블로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공방 홍보하는 식으로 그것도 그냥 뜨개 공방 블로그라고 검색하시면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오늘 공방 사진 어떤 분들은 이 한쪽 배경으로만 계속 그날그날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네. 날씨가 바뀌면 이게 뷰가 달라진다고 예,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같이 그냥 재미로 이런 거 하나 찍은 다음에 바꿔보는 사진 그거 하나 포스팅해도 자연스럽게 공방 홍보는 되죠. 그렇지만 글은 재밌잖아요. 실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이거를 블로그에도 올려보고 유튜브도 브이로그처럼 한번 해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를 찍은 다음에 하나만 올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네. 여러 군데를 좀 해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 글 쓰면 다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플리스에 업데이트 하시는 것도 그거는 바로 하시면 좋아요. 새 소식에 있는 동영상 네. 배경이 있는 곳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그 빈 화면에 딱 그 작품 사진만 사진? 있는 게 네. 그게 약간 좀 예, 통일되지 않는 느낌이 좀 나서 그러니까 공방에 분명히 예쁜 포토존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저 앞에 네. 있는 그 작품 DP에 놓은 그 니트 프리지아 있는 요 부분 그 밑에 부분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작품을만 하나 빼놓은 다음에 거기다 놓고 찍고 다시 옮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약간 DP 된 곳에서 찍는 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인스타를 보면 조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니트 프리지아의 색이 들어올 때 입간판도 그렇고 저 형광 LED 그 부분도 네네. 그렇고 약간 그런 쪽인데 네네. 그러면 그런 쪽 나는 데서 작품을 계속 찍어서 올리면 인스타의 내 색깔이 그 색이 돼요. 네. 지금은 약간 그냥 햇빛 있는 그런 네네. 것만 있어서 조금 네. 그거 피드가 조금 안 예쁘다고 하죠. 네. 네. 근데 뭐 그런 피드는 그렇게 해서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네. 네. 이거는 뭐냐면 네. 소상공인 지능공단의
보면 원래는 이제 오픈하시기 전에 봐야 되는데 네. 그 혹시 여기 상권 분석을 하셨어요? 그냥 따로 하지는 이 동네에 사시니까 그냥 아 여기는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이야만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원래는 전 이제 오시면 이걸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해요. 네. 아,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건 그냥 무료로 얼마든지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내 주소를 입력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경을 정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지역을 주변에서 뭐 몇 미터 아니면 다각도로 그냥 지금 여긴 공사 중인 쪽 빼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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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꼭지점 딱 찍으면 요 부분에만 분석이 돼요.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거 뭐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그 관련 업종을 내가 못 찾아서 아마 이게 악세사리인가 뭐로 아마 했을 거예요. 아, 네. 예, 여기 악세사리 자파 소매점 뭐 네. 했는데 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관련 업종은 이렇게 있고 아. 예, 뭐 반경 1km 내 이 정도 있고 뭐 월평균 매출액은 이 정도고 네. 예,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제가 보다가 조금 특이했던 건 남자가 더 많아요. 네. 남성 40대가 그러네요. 저도 좀 놀랐어요. 신도시 이건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느 지역을 이거는 그냥 악세사리 상관없이 유동인구인 거죠? 네네네. 술 먹으러 많이 오셔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봤다면 오픈 전에 이걸 봤다면 여기 안 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방하시기 전에 내가 확정했으면 확정하기 전에 이제 상권 정보를 한번은 보시면 그래서 이번은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소상공인 네. 진흥공단에서 들어가시면 이건 무료이기 때문에 네. 상권 분석 보고서라는 걸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뭐 간단 분석도 있고 상세 분석도 있고 네. 지역 분석도 있고 사장님이 그걸 보시면서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이제 업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매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하시기 전이라면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아, 이 사람들은 평균 이런 업종은 이 정도 하고 있구나. 이건 숨길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 보고 아 내가 지금 내 평균 매출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건 이제 악세사리니까 악세사리가 어떤 걸 악세사리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근데 하시면 침구 인테리어나 보통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뜨개 쪽이 공방이 없더라고요. 네. 공방이나 아니 공예 쪽이 없어서 애매해요. 어떤 시간대 매출액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클래스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아. 원데이 클래스 시간을 내가 편하자고 아침 9시부터 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학교를 보내고 또 왔을 시간에 뭐 10시부터 12시 그다음에 오후 타임은 2시에서 4시 그다음에 저녁이 끝나고 뭐 해주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7시 9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네. 성별 때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남성 비율이 좀 많긴 한데 어느 정도 나이대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 좀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 진짜로 이 나이대 그러니까 40대 남성이 많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취미에 돈을 잘 안 쓰고 아이들한테 더 많이 경기도 안 좋으니까 한다. 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걸 뜰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뭐 네거머라든지 네. 뭐 요새 같은 데 이런 발토시 같은 거 왜냐하면 그 운동 다닐 때 레깅스 같은 거만 입고 다니시는 네네.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살짝 환절기가 뜰 때는 조금 추울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팔토시라든지 네. 예. 다리 다리 토시 같은 거 예. 그런 거 그냥 이름은 붙이기 나름인 거죠. 네. 예.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지수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중심 상가라서 네. 이 상가 이런 구는 엄청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잘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하는 건 여기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건 먹자골목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저쪽 아파트 상가들 그쪽을 공략을 하려면 어쨌든 그쪽에 말 그대로 명함을 돌리든지 아니면 진짜 그쪽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추워서 제가 그쪽 아파트까지는 못 갔어요. 오늘 너무 추워서. 네, 그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연령대비 뭐 소득
이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대략적인 수준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 수준들을 딱 보고, 아, 여기는 객단가를 조금 좀 높여도 되겠다, 낮춰도 되겠다, 약간 좀 급여 소득이 낮은 동네인데 거기서 엄청 비싼 시를 갖다 놔봤자 딱 인식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요렇게도 판단하시고 직접 다른 데도 가보시면서 거기는 어떻게 형성이 됐나. 그러니까 지금은 오픈하셨으니까 가시기 힘들지만 네. 오픈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는 거죠. 양이 엄청 많네요. 네, 근데 그냥 후다닥 볼 수 있어요. 한 네. 30분도 안 걸릴 겁니다. 네. 근데 안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지역으로 네. 새로 한번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이건 제가 인쇄를 한 거지만 PDF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냥 거기에 신청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선택한 지역의 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네. 네이버 플레이스부터 그다음에 네. 오프라인 매장 홍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인스타 블로그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업이 두 타임인데 세 네. 타임으로 늘리는 아, 거죠. 연달아서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네.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이더라도 네. 저녁 타임을 오픈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녁 타임이요? 왜냐면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밖에 안 되거나 아니면 주말밖에 안 되는데 네. 주말엔 또 아이들을 봐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선호할지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써놓기만 하는 거죠. 직장인만 이렇게 해서 뭐 저녁 뭐 7시, 9시나 네. 아니면 여기 근처에 있는 분들이 어느 쪽으로 직장을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와서 올 시간이 되려면 7시가 촉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8시, 10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써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 문의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있다라는 그거에 사람들이 저 언제든 저녁에 한번 시간을 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반을 더 늘리는 거는 찬성인데 오후에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하기 전에 오전에 다 프리한 시간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네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 전에 뭔가 네. 그래서 다 오전 수업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말은 하세요? 주말에 안 해요. 주말 반을 오픈하실 생각은 없어요? 주말 반 원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원하는 분이 있죠. 근데 남편이 네. 원치 않아요. 주말에 오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싫대요. 근데 그래요. 망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둘째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토요일 날은 내가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전 사실 토요일 날도 그냥 공방에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딱 수업만 하고 가는 거죠. 토요일은 네, 오전만. 네, 오전 타임. 네, 그럼 주말반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평일반이 있고 주말반이 있고 혹시 모르지만 저녁반도 일단은 넣어놔 놓으면 어쨌든 반 세 개는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평일 하는 것도 약간 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건 집중하게 이렇게 월화수목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월수금만 한다든지 그러면 네. 화요일 목요일은 오롯이 이제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홍보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네. 시간을 좀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니면 오후 타임을 다 비워놓으면 매일 이 시간에는 루틴처럼 인스타 올리고 블로그 뭐 좀 할 거 쓰고 아니면 뭐 유튜브를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딱 그걸 나눠놓으면 되죠. 그렇게 계획해서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특히나 블로그랑 유튜브는 계획 안 세우면 진짜 힘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까지 수업이 거의 많이 차면 사실 그렇게 막 제 수입이 많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오후 수업에 이제 비어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근데 이제 그거죠. 클래스의 그 수익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에 다른 게 없으니까 네. 만약에 진짜 또 다른 뭐 메르스나 코로나 같은 게 오는 순간 수익원이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오프라인 클래스는 딱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만 해서 유지는 하되 얘를 비등비등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수익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스타를 계속 키우면서 창작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패키지를 판매 하거나 아니면 외부 출강을 나간다거나 네. 그러니까 문화센터 같은데 나가는 걸 해야 그 사람들을 나 여기 공방해 하고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도 나를 계속 알리는 노력을
오프라인에서 하셔야 수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조금 취미반도 키워보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워킹을 늘려서. 네. 그냥 하러 오신 분한테 그냥 수업 들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완성의 재미를 느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을 좀 높이려면 그분들이 처음인데 처음 뜨는데도 옷 뜨고 싶어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옷을 뜨게 하더라도 문어발이 뭔지 알려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것만 뜨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작품도 보여주고 이런 작품도 보여주고 하면서 활용도를 높게 해줘야 결국에는 예, 그게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만 보그에만 너무 치중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죠? 아니요. 너무 유익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몰랐던 저 인스타로 홍보하는 저 수업도 진짜 돈 내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인스타 키우는 것도 사실 그래서 그나마 지금까지 좀 성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초반에 수강생들도 많이 모집되기도 했어요. 인스타로 많이 모집되기도 했는데 아, 그 뜨개가 좋아서 공방을 차렸으니까 뜨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네. 아, 그렇죠. 네. 정말 홍보가 전부라는 거를 아, 뼈저리게 느끼고 아 이게 홍보가 정말 힘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제자들이 많고 이렇지 않는 한 네. 여기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 네. 게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그게 다 전부예요, 사실은. 네. 네. 나를 알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게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아, 오늘 몰랐던 걸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네. 감사합니다. 공방을 현재 하시고 계신 분들이 한번 이런 상담을 한번 같이 상담이라기보다는 같이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뜨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